갱신형 대 비갱신형, 순수 보장형 대 만기 환급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보험에서 자주 익숙하게 보는 단어들이죠. 갱신형으로 할 거예요? 비갱신형으로 하실 겁니까? 이럴 때 고민 많이 됩니다. 어떤 것들의 장단점이 있는지도 파악해 보고요. 또 순수 보장형과 만기 환급형도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강의 주제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갱신형, 비갱신형, 그다음에 순수 보장형, 만기 환급형이란 주제로 강의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들이 갖고 계시는 보험증권에 나는 갱신형이라고 써져 있거나 비갱신형으로 써져 있거나 순수보장형 내지는 만기환급형 이런 이름들이 써져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좀 더 내가 디테일하게 좀 확인하고 싶다 하시면 오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비갱신형과 갱신형의 차이는 뭘까? 비갱신형은 보시다시피 내가 30세에 가입을 해서 20년 동안 내도 보험료가 그대로인 상품이 비갱신형입니다. 10년 동안 제가 23,520원이라는 보험료를 10년 동안 낸다라고 봤을 때 비갱신형의 보험료는 564만 4천원 정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20년 동안 한 번도 보험료가 오르지 않고 23,520원을 낸다라는 이야기이고요. 그럼 갱신형은 어떤 걸까? 갱신형은 똑같이 20년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30세에 가입을 했을 때 1,710원의 보험료를 낸다고 하면 내가 갱신을 통해서 3년에 한 번씩 갱신을 통해서 60세 아니면 70세, 여기가 100세의 상품도 많기 때문에 100세까지 점점점 보험료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년 갱신 만기 상품을 일부 많이 가감하지 않고 저희가 한 10% 정도씩만 했을 때도 보험료를 80세까지 1,487만 7천원을 내는 거라고 보시면 갱신형과 비갱신형을 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비갱신형과 갱신형을 좀 전에 보셨다시피 20년 동안 납입을 하시는데 비갱신형은 그대로 보험료가 오르지 않고 쭉 납입을 하신 형태고요. 갱신형은 보험료 갱신 시마다 보험료가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순수보장형은 또 어떤 것이냐? 순수보장형은 보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보장에만 충실을 하겠다. 환급금은 필요하지 않고 나는 순순히 보장에 충실한 형태만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형태고요. 납입한 보험료의 주 활용 목적은 보장 부분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만기가 되면 돌려받는 금액이 없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험료가 소멸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만기 환급금은 환급형 상품들을 보시면 보험의 기본 역할에 저축의 성격을 더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납입하는 보험료를 보장과 저축에 각각 활용을 하는 형태입니다. 만기가 되면 납입하는 보험료의 원금 부분에 대해서는 환급을 해주겠다. 이것이 만기 환급형 상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간이 지나도 돈이 오르지 않는 게 비갱신형.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돈이 또 업그레이드가 된다라는 게 또 갱신형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고요. 일단 순수보장형, 만기 또 환급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두 개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네, 순수보장형과 만기환급형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요. 순수보장형 보험료로 3만 원을 보험료를 내고 계셨을 때 만기에 소멸이 되고 환급금이 없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기환급형은 월 6만 원을 냈을 때 10년을 납입한다고 보면 720만 원을 만기 시에 환급해 주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시를 좀 비교를 해봤고요. 순수보장형과 그럼 만기 환급형의 장단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
라고 봤을 때 순수 보장형 상품은 보장 기간이 종료되면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환급 없이 보험 계약이 종료되는 형태입니다. 내가 돈은 내고 있지만 보험금이 만기가 되면 내가 돌려받는 금액이 없이 보험 계약이 종료되는 형태. 그리고 만기 환급형은 보험료의 일부 혹은 전부를 환급해주는 형태가 만기 환급형 형태고요. 그러면 두 개 중에 어떤 장점들을 갖고 있는지 좀 보시겠습니다. 순수 보장형은 이렇게 만기에 계약이 종료되면 보험료를 돌려주지 않기 때문에 환급형보다 굉장히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그래서 매달 납입하는 부분을 좀 부담 없이 납입을 하실 수 있고요. 만기 환급형의 장점은 만기 또는 중도 해지돼서 보장된 환급금이 생기기 때문에 보험료는 조금 많이 내고 있지만 만기에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부분들의 또 단점도 있겠죠. 그래서 순수 보장형은 만기 또는 중도 해지 시에 환급금이 없기 때문에 내가 보험료를 그냥 없애면서 돈만 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고요. 만기 환급형은 내가 아무 일이 없이 보험료를 다 납입하고 끝나시면 환급금을 돌려받는 대신에 시간이 보험이 뭐 1년, 2년 내는 상품이 아니다 보니까 10년, 20년 후에 이 가치는 조금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해지 환급금 예시를 좀 비교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면 여기는 순수 보장형 상품입니다. 그래서 내가 매달 한 5만 원에서 7만 원 정도를 내실 때 3개월에 17만 9천 원씩 내는 상품이라고 봤을 때 총 납입하는 금액이 1,539만 8천 원을 납입하는 상품인데요. 이 부분을 보시면 처음에는 환급금이 없지만 중간에 해지 환급금이 생기는 형태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만기 시에 갔을 때 해지 환급금이 0으로 없어지는 상품이 순수 보장형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험료는 납입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해지 환급금이 생겼다가 만기에 갔을 때는 해지 환급금이 없어지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기 환급형의 예시표를 보시면 매달 10만 원씩 내는 보험료를 계산해 봤을 때 내가 20년 동안 총 2,700만 원 정도를 납입하고요. 내가 뭐 85세에 이 상품을 없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2,770만 원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기에 내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으실지 아니면 그냥 나는 매달 저렴한 보험료를 내실지를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실제 사례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고객님들께서도 시청자님들도 많이 이런 상품들을 가입을 하셨을 텐데요. 여기는 28세 여성분이시고요. 총 보험을 6개 정도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내는 보험료는 43만 6,540원을 납입을 하고 계셨던 분이신데요. 보시면 만기 환급형이 있는 상품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연금을 가입하고 계셨고요. 그다음에 모 생명보험사에 4만 6,940원의 순수 보장형 상품을 가입하고 계셨고요. 여기도 우체국 보험에 2만 4,300원 정도를 납입을 하고 계셨는데요. 보험사마다 조금 만기 환급형을 가입하시는 분들도 있고 순수 보장형으로 가입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보장은 보셨듯이 그렇게 많이 가입하신 거는 아니었습니다. 연금을 가입하고 계셨기 때문에 암 쪽에 많이 가입을 하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를 46,940원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뒤에 표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24,300원이 소멸형이었기 때문에 표를 한번 보시면 20년 동안 46,940원을 총 납입을 하셨을 때 4,556원을
납입을 하시는 금액이었고요. 10년 동안 24,300원을 내시는 거는 총 납입하시는 보험료가 2천만 원 정도 되시는 상품이었고요. 여기에 갱신보험료가 플러스 되어야 되는 상품인데요. 요거를 저희가 3년 갱신으로 계산을 해서 100세 동안 납입하시는 보험료를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월 46,940원을 납입하시는 요 상품은 1년에 56만 원, 그다음에 100세까지 갱신보험료를 포함하지 않고 매달 납입하시는 거를 72년 동안 더 납입하시는 금액을 계산을 해봤고요. 10년 상품은 월 24,300원씩 연 29만 1,600원을 10년 이후에 계속 갱신하는 상품이었기 때문에 72년을 더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산을 했더니 이분이 총 납입하시는 보험료는 6,155만 1,360원이었고요. 여기에 갱신보험료까지 포함을 한다고 하면 굉장히 많은 보험료를 내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만기에 환급이 없이 순수 보장형 상품을 가입하셨기 때문에 모두 없어지는 보험을 가입하고 계셨습니다. 모두 없어지는 보험료가 정말 이렇게나 많다니 놀라울 따름입니다. 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좀 없는 걸까요, 선생님? 그래서 요 고객님께 저희가 리모델링을 좀 해드렸습니다. 나이가 너무 어리셨고 28세에 가입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100세까지 보장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환급형으로도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요. 보장 내용을 좀 검토를 해봐드렸습니다. 검토를 해서 환급형을 한번 짜봤는데요. 아까 보셨다시피 진단비는 거의 5천 정도로 맞춰서 저희가 해드렸고요. 뭐 수술하시거나 중대한 화상이나 이런 데는 5천만 원까지 추가로 수술비를 받을 수 있게 상품을 좀 짜드렸습니다. 그리고 보장 내용은 아까 순수 보장형으로 가입하신 것만큼 저희가 5천만 원의 포커스를 맞춰서 가입 설계를 짰습니다. 그리고 고객님 나이가 28세였기 때문에 20년 납으로 가입 설계를 했습니다. 아까 4만 6천 원짜리가 없어지는 걸로 했는데도 20년 갱신이었기 때문에 20년을 좀 만들어 봤고요. 그랬더니 보험료는 16만 1,650원이었습니다. 아까 보신 거에 보시면 4만 6천 원, 2만 4천 원 해서 한 7만 3천 원 정도의 보험료에서 거의 두 배 가까이 되는 보험료를 내시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비싼 보험료를 내고 계시거든요. 그러나 환급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네, 보험금 환급을 비교를 해봤더니 20년 동안 내시는 금액이 3,879만 원을 내셔야 되고요. 여기에 저희가 30년 후에 58세 기준으로 해도 100%가 넘어가는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만들어드렸고요. 이 시간이 더 지나가면 더 많은 환급률을 가지고 갑니다. 요거랑 비교를 해서 보험료가 오르지 않고 갱신되지는 않지만 순수 보장형을 하나 더 짜드렸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한번 해드리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는 17만 4,500원이고요. 보장 내용도 좀 전에 보셨다시피 5천만 원의 포커스를 맞춰서 20년을 내시는데 100세 만기로 가입하시는 상품을 두 개를 비교를 해드렸고요. 보험료는 17만 4,483원으로 비교를 해보시면요. 여기는 환급률이 갱신은 되지 않지만 순수 보장형 상품으로 하나를 비교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72년 후에 100세에 가시면 보험료가 0원으로 사라집니다. 이런 보험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요. 그 두 가지를 한 가지 표에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보시면 지금 16만 1,650원짜리 상품과
지금 16만 3,703원의 상품을 비교를 해봤을 때 1년에 내는 보험료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20년 후에 내시는 보험료도 3,800, 3,900 정도로 비슷하게 납입을 하고 계시지만 이분이 90세에 환급을 받으실 건지 아니면 순수 보장으로 가입을 하신 건지에 따라서 어떤 분은 7,700만 원이란 돈을 돌려받으시고요. 또 어떤 분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고객님들이 되게 어려우실 텐데요. 만기 환급형 순수 보장형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마지막에 아까 보셨던 이 6,100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하시고 갱신보험료까지 납입하시는 부분들을 이렇게 환급 형태로 다시 가져가시는 걸 권해드리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